이후 22번째 시간, 천국은 사은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는 한류 스타가 목을 매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외제차를 타고 있었으며, 또 언제든지 하인처럼 자기 일을 돌봐주는 매니저들이 있었고요. 올 하반기까지 스케줄이 일정표에 빡빡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이렇게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산과 인기와 그리고 그런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독일의 한 기업가가 자기의 그 주식 평가액이 3천만 불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내 재산이 3천만 불밖에 남지 않았다 하고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3천만 불이라는 돈은 우리가 평생 벌어서 한 푼도 안 쓴다고 해도 한 100번은 태어나야 겨우 한번 만져볼까 하는 그런 돈인데, 그는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너무나 부족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인간들은 어떤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서도 만족을 할 줄 모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렇게 현실의 나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라는 그림을 전부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현실의 나에는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걸 가지며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모든 인간이 그립니다. 자신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현실을 T코 정도로 인식을 하고요. 되고 싶은 나라는 그 로망의 자리에, 이상의 자리에 벤츠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그 티코 같은 현실과 벤츠라는 그 이상 사이의 갭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여 살게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그 괴리를 채우려 하는 모든 시도, 그건 아주 당연한 거고 정당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모든 시도를 탐심이라고 그래요. 에피디미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해서 내일은 부사가 아니에요. 주어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말은 내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내일의 나를 그리면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지 말고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하니까, 내일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3천만 불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탐심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나 물질 등의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첫째 아담 속의 모든 인간들이 가진 죄성, 그것을 탐심 에피디미아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첫째 아담 속의 모든 죄인들은 나라는 그 우상의 위상과 자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심을 부려요. 내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실에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현실에 만족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세요를 외칠 거 아니에요. 미리 추측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 얘기냐? 그렇게 추측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탐심의 자리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들어앉게 되어도 계속해서 탐심이 들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모든 걸 다 소유했던 에덴 동산 위의 아담이 선악과 하나, 그에게 결핍이 있었다면 바로 그 선악과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왕.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가진 것에서 결핍을 느끼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에 대한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 수모를 겪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에피디미아,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나를 우상 삼아 사는 모든 삶, 나를 위한 모든 삶이 다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야고보는 그러한 인간의 탐심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윤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는 뜻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 말을 착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은 착한 일 행할 줄 몰라요. 그죠? 근데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앞에 문맥하고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일갈을 하면서 그러한 모든 시도가 악한 거래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은 전부 악한 사람입니까?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중단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14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의 권고 속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끼워넣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이 말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려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와 생명의 중요성,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미래에 되고 싶은 나,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건 미래에 되고 싶은 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생명을 주관하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미래에 그냥 되고 싶은 나, 그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 다 허탄한 자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천국도 사은품 정도로만 여겨지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이 신이 되어 사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종으로 사는 천국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곳,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 이렇게 사은품 정도로 여기는 게 모든 인간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익은 이 세상에서 다 받아 챙기고,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곳 정도로 우리는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라는 우상이 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인생이 원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잘 나와요.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라.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살라 그러면 살고 그 살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올바른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세워서 그리로만 달려가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너는 지금 돈을 벌고 있으며 뭐 때문에 너는 지금 살아있는가를 알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 그 생명과 관계없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사가 다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그렇다면 이제 17절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가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선이란 말이 튀어나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언급한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살고 그냥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게 그게 인간의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왜?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로 끌려가거든요. 모든 행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미래에 되고 싶은 나만을 바라보면서 이윤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모든 허탄한 자랑,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거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맥이 이해가 가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는 비록 정당하고 옳아 보이고 착하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아니면 모든 걸 다 악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렇게 생명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 그 목적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이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죽은 자. 그 죽은 거예요. 그럼 산 자는 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가짜란 뜻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이다. 그 말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생명 없다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비추인 사람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만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목숨이 붙어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목숨이거든요. 근데 이 숨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죽죠. 근데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따라서 존재란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탈취당하고 그 예수라는 생명을 거저받아 예수라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사람을 존재라고 해요. 지금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 다 털리고 그 자리에 예수라는 진짜 생명이 들어가는 자만 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목숨이 아직 붙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이 살아있는 존재가 원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는 존재니까. 가치 있는 존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다시 말해 진정한 생명이 뭔지 모르고 또 죽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모르면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만 일로 매진하고 있는 자들은 산자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본인에게만 대답해 보세요. 부끄럽게 남들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서 강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것에 눈두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읽어보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어떤 청년이 나와서 내 형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당시에는 랍비들이 일반 민초들의 재판관 역할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입니다. 아주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요청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형이, 맏형이 3분의 2를 갖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져요. 근데 아마 그 3분의 1도 안 준 모양이에요, 그 형이. 그러니까 그거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가서 랍비가 이야기하면 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생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찾아와야죠.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랍비가 있다고 하기에 그분께 찾아와서 그분의 강화를 듣는 도중에 아하! 저분께 부탁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부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당연하고 정당하며 자연스러운 상황을 주님께서는 탐심이라는 단어로 묵사발을 내버리세요. 이 탐심 있는 자야. 아니 해결을 해주고 그런 말을 하던지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그 정당한 요구를 하는 그 청년에게 너는 탐심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탐심은 죄이며 악이며 우상 숭배예요. 그렇잖아요. 탐심은 죄이며 악이며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나오냔 말이야. 탐심이란 단어가 왜 거기 나오냔 말이야.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마음에 원하여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는 뜻이에요? 원하는 것, 그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거든요. 탐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는 행위는 다 탐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인간이 하는 행위가 다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고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로 두들겨 맞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도 그 탐심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생명.
본문 15절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에피디미아,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언제 뭐 살려달라 그랬어요? 왜 생명이란 얘기를 갑자기 하시냐고, 여기서. 돈 받아달랬더니 왜 생명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주님은 지금 그 청년의 정당한 행위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덕 윤리관에 의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청년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게 생명과 무관한 일이라면 그게 바로 탐심이요 우상숭배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어떤 부자가 밭의 소출이 기대 이상으로 풍성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집 곳간의 규모로는 이 소출을 다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 소유를 모두 담아놓아야 되겠다. 지금 있는 이 청약저축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내 소유가 너무 많아서 통장 한 10개 더 만들어야지.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아, 이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 그래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노후 대책, 은퇴 뒤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왜 일하세요, 여러분? 은퇴 뒤에 늙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열심히 투자해서 걔를 보험으로 삼든가. 어찌됐든 내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20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죽도록 모아놓은 거 너 죽으면 누구 거 되겠니? 마누라 거나 자식들 거 되겠죠. 그래도 뭐 보람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그거 남겨서 싸우지 않는 자식들 봤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주님은 풍성한 미래를 기뻐하고 있는 부자에게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가면 그 저축해 놓은 게 다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에서도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너 오늘 죽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박연우 집사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이제 노후대책 다 세워놓으시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가남이 찾아오셔서 이제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됐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즐기려고 했는데 암판정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낙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담대하신지 몰라요, 지금은요. 저는 오히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참생명, 즉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돈이나 재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존재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인기나 명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을 해요.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모으면 그게 바로 생명이 된다라는 억측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막 모으면 이게 행복이 될 거고 막 모아놓으면 이게 생명이 될 거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며 산단 말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아니요 난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해도 결국 자기의 소유나 명성이나 인기가 상실이 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비명들을 지르잖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온통 누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돈입니다. 미래에 되고 싶은 나가 나를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돈이나 명예나 인기는 한시적이며 유한한 것들이죠. 그 때가 되면 또 새 걸로 바뀌기도 해요. 옛날 건 쓰지도 못해.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게 통제되고 장악된 인생은 그것들과 함께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한 그 내 생명이 그것이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자식에게 가 있는데 내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고 싶은 거고, 내 마음이 돈에게 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지면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이에요. 그게 내 생명인데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자는 그 유한한 게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사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에게 가 있을 때, 내 생명이 예수일 때,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 생명이 예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말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 빼앗기면서 마음을 거기에서 걷어들이면서 예수에게로만 아주 편협되고 집중되게 내 마음이 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파요.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힘, 돈이라는 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장악하고 있는데, 유독 성도의 삶에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걸 끊어낸단 말입니다. 이걸 끊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파요. 예전에 6.25 때 그 미군들이 찍은 필름을 보니까 전선에서 마취제가 없어서 팔다리를 자를 때 그냥 군용 대검 있죠. 그걸로 썩썩 썰어서 이걸 자르더라고요. 안 돼, 뼈가 나오면 쳐.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우리의 세상 사랑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뼈와 피 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내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니까요, 성도의 인생은. 그걸 쪼개내고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때 절대 이런 설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인들 다 나간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러죠. 여러분도 제가 죽이고 싶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근데 그게 설교 잘 들으신 분이에요. 끊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끊으러 오신 거예요. 그거 주러 오신 분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 5만 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찾아 읽었던 것처럼 생명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사람이 있고 생명이 거기에 귀속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이 태초에 있었어요. 창세 전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에 의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가 요한복음 1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에 의해 지어진, 장악되어진 그 존재만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건방지게 그 생명은 나에게 속한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그냥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생명의 에너지라고 미루어 추측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나 인기나 명성 등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본문 21절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어구가 핵심 어구예요. 이 단어를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반복하여 나오죠.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쌓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그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고기로 가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하늘에 쌓는 게 뭐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뭐야? 헌금 많이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있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는데 그게 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인 것이 있고 진짜 생명인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고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희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희를 위하여. 니들이 말하는 나를 위하여는 진짜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어구를 직역하면 땅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예요. 땅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는 건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진짜 하늘의 보화는 누구였어요? 선지서에서 쭉 찾아드렸는데 제가 밭에 감추인 보화할 때 예수 진짜 하늘의 보화 예수. 그럼 그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뭐죠? 우리는 이 세상의 보화로 존재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 존재하는 거고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자기 부인과 세상 부인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는 성숙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쌓는 거니까 예수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내 마음에 쌓는 걸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늘의 보물 쌓여지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걸요? 그 헌금 쌓였는 줄 알고 가봤는데 빈털털이 되는 거 경험하게 되면. 그렇다고 헌금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겨서 들으세요. 21절을 보시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의 보물을 땅에다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 이 땅에. 이 땅의 보물에. 근데 이 땅과 이 땅의 보물은 한시적 존재예요. 거기다가 좀이 쓸고 동록,
녹이신다는 뜻이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훔쳐가요. 마귀가 혼랑삼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 까이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게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조미 먹고 녹이 슬고 도적에 의해 빼앗기게 되는 이 땅의 보화 중에는요, 이 땅의 재화, 힘, 가치뿐만 아니라 인기와 자기 만족과 명성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의 목록이잖아요. 우리가 자기 만족과 인기와 명성을 누리기 위해 행하는 것이 어떤 게 있죠?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구제, 선행, 봉사, 헌신, 헌금 등을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상대적 우월감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 이게 자기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는 행위를 내놓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땅에 보물을 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거다. 아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어떻게 땅에 보물을 쌓는 건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슈바이처나 간지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계도하여 나를 따라 살게 하여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의 보물을 세상에 쌓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곡간을 느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인 거예요. 성경이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의 쌓기를 돈이라는 것으로, 보물이라는 것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지 꼭 돈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쁜 건 그렇게 교활하게 은닉시켜서 아닌 것처럼 챙겨가는 자기 영광,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돈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돈 요구하는 기복주의자들은 순진하기라도 하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나선 인간은 자기의 영광과 인기와 만족을 생명으로 여겨요. 그게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광과 인기를 챙겨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챙겨갔습니다. 아담들은요. 심지어 그들은 그 영광을 챙기기 위해 순교까지 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인간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기도 해요. 삽시간에 타버립니다. 그래도 그 고통을 내 만족과 내 영광과 상쇄하면서 참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만족이나 영광이나 명성이나 인기 챙기기의 일환으로 격발이 된 것일 때 그게 멸망의 재료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현장에서 난 왜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지. 내 업적이나 내 공로를 쌓아서 인기나 명성과 만족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보화인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기특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남들보다 천국에서도 더 많은 상 받고 남들 개털 모자 쓰고 있을 때 나만 금멸류관을 쓰고 뻐기면서 살아야지. 이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땅에 몸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참 행복이며 참 삶이군요. 이게 예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자기가 점점 부인될수록 그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선교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챙기기가 이 땅에 보화를 쌓는 것임을 잘 설명해주는 에피소드가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사람을 인하여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 관원이라 그러죠.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거머쥔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선한 분에게 선한 일을 배워서 그 선으로 영생에 도달을 해보겠다는 그 마음의 저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울러 자신은 이미 그 선한 일을 다 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문맥 속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관원 정도 되었다면 구약에 능통했을 거고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선민됨과 율법 지킴에 의해서 영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관원들은 유난히 착하게 살았어요. 자기들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요. 유난히 선하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죠. 남들에게 단 한 가지도 들킨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건 난 지금 영생에 필요한 모든 선한 행위를 다 하고 있고 게다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확인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주님께서 이미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게 너의 선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선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은 피조물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선이다 악이다라는 판단도 하나님만 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다 때려 죽이는 거 우리가 판단할 땐 악이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때 선이었던 것처럼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게 이게 죄의 세상인 거예요.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인간 예수는 선하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선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의 여러 세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다 지키라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은 자신 있게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건 지금 성숙되어져 가면서 나는 더 훌륭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그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갑자기 이게 무슨 심통이에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가진 소유를 한번 다 팔아서 주고 올 수 있겠니?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전체를 그 두 문장으로 축약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건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같다라는 것을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왜?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살 수 없거든? 사람은 어떤 하나를 좋아하면 그 하나를 반드시 그 좋아하는 것보다 덜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건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 좋아하고 있는 두 번째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딱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하나님과 세상. 그런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세상의 대표, 상징물인 소유를 한번 놓고 와봐.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키고 행해온 성화의 모든 과정을 전부 부정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도덕 윤리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았어요라고 하는데 주님이 듣지도 않아요. 그거는 듣지도 않고 그래 그렇다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와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화가 진짜 성화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화는 너는 지금 그걸 성화라고 내 앞에서 자랑하려고 갖고 왔는데 진짜 성화는 너에게 속해 있는 너 모든 소유 그게 바로 너잖아. 너를 버리는 게 바로 진짜 성화인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묻는 거예요. 못하죠. 누가 그걸 해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버려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위해 예수 믿잖아요. 누구 위한 겁니까? 나 위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수 있어? 안 되잖아. 한번 해봐. 그까지 돈도 못 버리잖아, 너는. 근데 너를 버려? 네가 널 부인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하고 왜 주님께서 인간의 선한 행위와 돈이라는 걸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인간이 이 세상 선함에 대한 열망과 추구와 행함과 그 이 세상 선함에 대한 그 열망과 추구와 그 행함 그것과 돈을 사랑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게 사실은 돈을 갖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걸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쫓을 수 있죠? 그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하나님 쫓을 수 있어. 그러면 근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단다? 그럼 한번 해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지금까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건 왜 착하게 산 거예요? 나 자랑하려고, 나 과시하려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성도들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아주 자주 빼먹는데 그건 다름 아닌 21절에 사랑하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를 까발리는가?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행위가 자기를 위한 가짜 선이었음을 폭로시켜버리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함부로 결론 짓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이 부자 청년처럼 나를 못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지금 지옥 보내도 저는 아무 할 말 없어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절정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갈 거야. 이건 굉장히 기특한 요구인 것 같지만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중심에도 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헛된 착함으로 자기를 높이며 살지 않도록 확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나의 그 선함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함이 아니라는 걸 아는 존재가 있구나. 나는 절대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걸 밝혀내는 분이 있구나. 오히려 그 전보다 덜 착한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진짜 선이다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세상 윤리를 교훈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혼자 다 쓰고 가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누고 싶으면 나누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꼭 나누어야 된다? 안 그래도 돼요. 어차피 진심도 아닌 거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이러한 성경 에피소드 속에서 야, 이게 나누지 않으면은 지옥 가겠구나. 무서워서 나누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나님도 안 받고요. 거기에서는 역사도 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배 터지게 혼자 먹고 가세요. 괜찮아요.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절대 스스로 선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이니까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하지 말아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강도 만난 자지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웃을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어떡할 건데? 진짜 사랑할 수 있어? 그 묻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인생 속에서 계속 폭로시켜가는 걸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산다며. 나를 버려야 산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니네는 다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니네는 다 저 부자 청년이야 이놈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결론인 거예요. 27절. 예수님은 그 청년을 부자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어떤 가능성을, 여지를 두고 그 가능성, 되고 싶은 나를 향해 달려가는 그 우상을 빛내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자, 그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완성될 거야. 이런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못 버리는 자를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전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복 갖고 태어난 인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뚫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한 인간의 자아실현, 자기 성취의 그 죄를 돈, 재물 등의 단어로 축약하여 쓰는 거고 그러한 자들을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성경을 읽다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 이거는 성경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다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다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때 니들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들어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친절하게 그 부자 청년 밑에 또 다른 종류의 부자를 이때요, 붙이세요.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잖아요. 그 바로 밑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놈은 저렇게 못 버린다고 저렇게 갔는데, 주님을 떠나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줄 거예요? 라고 물어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버리는 척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죄예요. 요게 부자란 말입니다. 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보세요. 나만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바리바리 내 곳간에다가 재산 쌓아서 은퇴 뒤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돈은 아니더라도 인기나 명예나 만족 같은 보상을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고인간들이나 둘 다 뭐예요? 다 부자. 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인간들 사이에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못 들어간다. 왜? 니들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모양의 환경에서도 너희들은 너희의 부자됨을 챙기는 인간들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가.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로 끝나는 거야. 너희들 눈으로 판단해서 누가 먼저 된 사람이고 누가 나중 된 사람으로 함부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버림은 베드로와 같은 생생용 버림이 아니에요. 그런 생생용 버림의 일환으로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 버림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건 돈, 재물이라는 이 개념 속에 내용으로 들어있는 나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부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부자라는 개념은 다 털어버리세요. 내 안에 내가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부자이고 이 내가 부인되어져서 점점 줄어져 가는 걸 가난이라고 해요. 마음의 가난. 그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아무리 청렴하고 청빈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그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탐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저 사은품으로, 덤으로 얹어주는 사은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나의 영광을 챙기면서 만족과 영광을 누리다가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도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욕망, 그게 죄입니다. 인간들은 신앙도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해 줄까? 요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천국은 사은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천국을 위해 존재하고 다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집은 거기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은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 하는 곳이에요. 묵사발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것들은 반드시 배설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에?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끊임없이 폭로하시면서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의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내가 이러고도 성도가 맞나?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진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버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깨끗한 부자가 되자라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의 청부론도 저주받을 마귀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러 가난한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이들에게 위화감 주지 말고 살기 좋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청빈론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부론도 아니고 청빈론도 아니에요. 둘 다 부자의 논리예요. 그건요. 지난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루카스라는 백인 청년이 왔었죠. 예배 끝나고 한 5시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Not property, not poverty. 일부러 가난하는 거 그것도 만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무수의 삶을 살겠다? 그 무수의 삶에서 오는 만족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야, 어떻게 그것까지 폭로시키면서 나를 이렇게 묵사발 만드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난 완전히 걸레네? 예,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의 모든 의는 filthy rag, 걸레다.
똥걸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걸레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이 순간에도 걸레예요. 그 걸레를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천국의 비단으로 살짝 덮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난 어떻게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자인가, 어떻게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자인가를 철저히 폭로당하세요. 아닌 것처럼 연극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이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고, 그러한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세상의 힘에 대한 가치 부여를 조금씩 거두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나눔이 나오고, 진짜 섬김이 나오고, 진짜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러한 탐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죠. 분명히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단 말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조바심이 나서 미래의 나를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게 야곱이었어요. 그리고는 마누라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자기의 임금 받는 걸 시작해서 얼마나 꾀를 많이 부립니까? 탐심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폭로시키세요. 그대로 다 폭로시키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게 우리의 행위를 통제합니까? 못하잖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께로 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야복강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더니 먼저 삿발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놈, 그대로는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런데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이겼어요. 성경이 그러죠. 천사가 이 인간 야곱을 못 이겨요. 인간의 죄성이, 부자가 되고 싶은 죄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못 이겨. 어떻게 하나님이 못 이겨요? 그 정도로 독하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이김, 승리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환도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생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을 의지해서 가야 하는, 지금까지는 지 두 발로, 생생한 두 발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탐심 부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을 의지해야 하는 절름발이로 평생을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에 완료되는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삽바싸움하면서 씨름하면서 앉을 거야 앉을 거야 하는 내 모습을 폭로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삽발을 조금 더 깊게 잡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겨먹겠다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천일 제단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죽으면 못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겁니다. 예수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아, 내가 너를 야복강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널 죽이면 내가 널 너는 다시 살 수가 없단다. 죽은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선 내 아들을 죽여야 돼. 왜 나 대신 그 예수의 환도뼈가 부서져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절절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씨름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계속 폭로당하셔야 돼요. 연극하지 마세요. 난 돈 좋아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인정하세요. 어느 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씨름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우리는 다 돈 사랑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린 전부 나를 사랑해요. 아니 죽고 싶은데요? 예,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나는 이만큼인데 지금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만하게 근본이 되는 자가 바로 나예요. 그 자를 위해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왜 우리 대신 죽어야 했는지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배우셔야 돼요. 착한 일 몇 개 더 하고 덜 하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자기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때가 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마치 메조키스트처럼 정신병자처럼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비워지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해질 때가 와요. 요즘 제가 그 초입에 당도한 것 같아서 참으로 행복한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은품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